이들 내 마음 쓸게. 오! 아 웃겨. 웃겨. 자, 아, 그럼. 뭐야, 갑자기 왜 웃어? 나 웃겨. 우리 동시에 했어. 아, 뭐야, 왜? 아니, 웃겨. 접시를 자르게 됐어요. 끝난 거야? 3분 지났어요? 한 번 지났어요. 안 들려요? 이제 안 들려요. 여러분 계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지났어. 여러분 어떠신가요? 휴기 막 오르셨나요? 지금 당장 배달 전화 주셨어요? 아니 너무 대본 읽으시는 거 아니에요? 먹고 싶었나? 빨리 대본 읽어줘서 저희가 오늘 메뉴를 고를 때 다 같이 먹는 날이니까 모두가 좋아하는 걸 먹자 해서 골랐잖아요. 아닌데요. 읽어라며. 읽었잖아. 트라우마에 갇혀서 절대 못 먹겠어. 내가 족발을 들었어. 나는 족발을 처음 먹었을 때, 처음 도전했을 때 갑자기 슬기가 내가 그만 슬기랑 같이 먹었는데 아이린 언니랑 슬기가 갑자기 족발을 먹다가 어? 이러더니 족발을 갑자기 공룡뼈를 마시듯이 이렇게 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족발뼈들을 막 맞추기 시작하는 거야. 나 이거를 족발을 잘 못 먹겠어. 이게 발가락이야. 나 진짜 하는 듯이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와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우와 우와 족발 처음 운동했었는데 미안해. 설명해줘. 왜 그랬어요 슬기 언니? 아니 내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너무 내가 족발을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뜯고 있었는데 발톱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족발을 보고 그랬어. 내가 발가락을 먹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이후로 족발을 잘 못 먹다가 그래도 맛이 있으니까 뼈부분 안 먹고 이제 살코기만 발라 먹다가 웬디가 이제 족발을 처음 경험하니까 그걸 보여줬지. 아, 여러분 나를 찍어주는 거야? 음악방송 우리 새벽 산업 때 진짜 내가 몸무신을 안 하면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맞아 맞아. 그럴 때 그래서 막 여는 데를 그 어플로 통해서 찾아갖고 굳이 찾아서 새벽에 갑자기 언니 죽 먹을래요? 혹시 체할까 봐 3개 죽 시켜 먹었어요. 나한테 물어볼 때는 그 시키기 전이었는데 되게 마음이 아팠어. 언니 죽 먹을래요? 약간 죽어가면서 얘기해. 아니 진짜 죽을 것 같아. 맞아. 어떻게든 몸무신을 해야 할 것 같아. 아니, 나는 죽을 것 같았어, 진짜. 뭐야, 갑자기. 아니다. 수행 받은 날 있잖아. 어제 뭐, 수행. 아, 정말 저희 멤버들은 진짜 이상한 게 제가 너무 어제가 몸이 안 좋아서 수액을 맞았었어요. 근데 나 수액 맞았어, 이렇게. 수액. 바나나 두부 쉐이크도 먹을 생각 없어요? 없어요. 잠깐만 여러분 제가 대뱅큐 할 시간이 왔어요. 하나 둘 셋 대뱅큐. 얼린 것 중에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어떤 거? 저 두리안에 빠진 적 있어요. 아 두리안. 뭔지 알죠? 그 얼린 두리안 물에 따뜻한 물에 그 손 아 그 너무 손 시렵잖아요. 그래서 얼린 두리안 담고 물에 한 3분 정도 담가놓고 이렇게 까서. 두리안이야? 리치야? 아 미안해요. 두리안이래. 리치예요. 리치야! 아니, 리치야! 아니, 리치야! 아니, 리치야! 아니, 내가 너가 두리안을 숙소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 먹는 음식은 뭐예요? 없어요. 우리 다 시켜 먹습니다. 맞아요. 시켜 먹어. 만들어 먹을 시간이 저희는 없어요. 빙수 이런 것도 시켜 먹고 시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만들어 먹는 것보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켜 먹은 음식이 제일 지금 기억나는 게 육회. 초밥은 항상 시켜 먹죠. 육회 언니가 식탁에 앉아가지고 혼자 먹고 있었던. 울 뻔하면서. 맞아. 아이고 배고파서. 맞아. 표정 완전 무서울게. 무섭게. 이 멤버와 이 맛이 안 맞다 있어요? 맞는 사람 나는 맞는 사람 있어. 입맛이 안 맞다. 저도.
아재 입맛들. 아니 진짜 싫어. 아재 라이라이. 나랑 제일 잘 맞는 해외 음식은? 우리 멤버들이 태국 음식 진짜 좋아해.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일본 음식 너무 좋아. 일본 음식. 아 맞아 맞아. 일본 가면 한 3kg 쪄는 것 같아. 말하지 마. 지금 갑자기 추러스. 초코 이렇게 발려져 있는 그거 알아? 어디 나 옛날에 나 옛날에 나 너인가 보다. 너랑 추러스 사는 거? 언제? 여러분 콜라이브 들어가기 확실합니다. 결국 간 데가 코엑스였어. 아 그래. 어. 아무튼 여보. 마시유. 우리 매니저 오빠가. 마시유.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아 땡이는데? 디저트? 응. 수영 안 하도. 우리 입술 색깔이 다 똑같다. 우리 입술색이 다 주황색이래. 아 진짜 똑같아. 어디 발랐니? 손가락에 살짝 찍어서. 나오는데? 아 여러분 우리 예쁘게 보고 싶어가지고요. 뭐 하세요 지금? 아 수정하시게요? 예쁘게 보고 싶어서 잠시만요. 깜짝 놀랐어요. 나름도 찍어주세요. 잠시 천장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천장에 벌레가. 입술이 황토색이라 깜짝 놀랐어요. 천장에 벌레가 있어요. 천장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떡볶이 찍어주세요. 아주 맛있어 보이죠? 어, 이쯤! 과일이 등장을 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좋아하는 빨간 맛은 한번 우리가 골라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 먼저 가져간 사람이 임자 아니야? 그럼? 그럼 다 같이 하나, 둘, 셋! 야, 이게 뭐야? 사과 먹겠습니다. 사과. 주먹대도 된대요. 그래, 상관없어. 자, 토마토 그래요? 외롭다. 왜 체리를 고르셨나요? 요새 제가 빠져있는 과일이기 때문이고요. 요새 제철인가 봐요. 그렇게 많이 팔더라고요. 저 자세요. 체리맛 아이스크림 있잖아. 아. 그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체리가 맛이 없을 줄 알았거든. 아, 바로? 지금 한 번 욕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난 그거 하고 얘기한 적 없지만. 언니는요? 나는 수박. 오, 한번 들어주세요, 그러면. 지금 수박으로 활동하고 있죠? 네. 네, 저 수박이 어디예요? 수박씨. 어디지? 배수박씨. 배수박씨. 수박. 배수박씨 인사해주세요. 배수박씨 인사해주세요. 수박이에요. 수박? 수박? 우리 아까 그 뭐야? 왜 좋아해요? 아. 뭐야, 나. 아. 그냥 지켜면서 해줘. 뭔데? 어 이거 랩을 해봐. 클로즈업 해야 돼. 왜 나한테 이런 걸 시켜? 시작. 아. 자 다음 빠르게. 네 저는 자두. 자두입니다. 어. 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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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왠지 어 한 번만 더 해. 나 시작. 저는 자두입니다. 네. 왜요? 왜요? 원래 체리를 골랐는데 갑자기... 체리 골라도 돼요. 아 체리 골라 잠깐만요. 이유를 말할게요. 체리를 골랐었는데 네. 이제 다리 조이랑 이제 예리가 딱 체리를 들었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두로 갈아탔어요. 뭐야? 그게 무슨 게 뭐야? 세상에 내가 언니 내가 세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지. 양반이 살잖아. 아니 왜냐면 아니 봐. It's about drive. It's about power. We stay hungry. We devour. 자 그럼 네. 이 중에서 두 번째 메뉴를 네. 먹는 게 어때요 여러분? 좋아요! 이게 뭐였죠? 어? 과일 타르트! 그 우리 노래 부르는 거 뭐였지? 맨날 맛있는 음식 나올 때마다 부르는 거 과일 나나나나나나나나 아 간식! 간식! 시작! 간식! 맛있는 간식! 맛있는 간식! 간식! 맛있는 간식!
과일은 어떻게 정했어요? 정해주셨어요. 아, 네, 저희가... 이거 지금 엄청 많이 들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저는 파란색인데 파란색을 생각하면 떠오른 과일이 딱 없어서. 제가 찍고 있는 게 나 연결되는데? 어떻게? 끊어서. 청포도 타르트야. 레벨업분들 많이 먹어요. 다시 나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네. 다시 레벨업분들 배고프죠? 많이 먹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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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있게 뽑았어요. 정의 있게 멘디가 정의 있게 뽑았어. 그러니까 식전 카드. 우리 모두 식전 마무리 인사로. 자 포즈 잡아 빨리. 시크야. 잡았어요? 네 그러면 빨간 순서대로 파도 타기 빨간 맛부터. 깜짝이야. 아 자. 하는 거 아니야? 성 있게라. 아씨 난 시크합니다. 나도 시크하게 할 거야. 어 러비들 안녕. 아 본자. 맛있게 먹었어? 아 시크 본자. 시크 할 거. 언니들이 왔대. 맛있게 먹었어. 웃지마 웃으면 안 돼? 어, 너비들 배불러? 너무 착한데? 시크한 포즈. 아 그러면 저희 잘 먹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레드벨벳이었습니다. 안녕.